이 문제는 그 수식으로 미정계수를 줘가지고 풀리면 희한하게 안 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투박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풀수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야. 이 포인트,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차함수, 이차함수 하면 식을 간단하게 잡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형태가 꽤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0에서 1까지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한 게 같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면 이 부분은 양수로, 그리고 이 부분은 음수로 적분이 되겠지. 이렇게. 맞지? 여기 0이 있고 1이 있다. 마이너스 1에 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적분은 이 부분만 적분이 되거든. 같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 다시. 이차 함수가 대략 축이 많이 이렇게 잡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그렇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이 되는 구간은 요만큼이 적분이 되는 거고, 0에서 1까지 적분이 되는 구간은 엄청나게 많은 구간이 적분이 되지. 많은 넓이가. 애지간하면 이렇게 갖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게 같다라는 말은, 이 값과 이 값의 중심인 이 0에서 축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짐작을 해야 되는 거야. 즉, 이게 바로 이차함수의 뭐다? 꼭지점이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이 문제는 완전 수월하게 풀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런 말이 되거든, 정말.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0, 마이너스 1이라는 꼭지점이 여기 주어지고,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그어줘 보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한 요쯤에 있고 0이 한 이쯤에 있고 1이 여기쯤에 있다면 대칭이라 말이 되거든. 실제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적분은 이 부분하고 이 음의 부분이 적분이 될 건데, 또 0에서 1까지의 적분도 이 부분하고 이 음의 부분과 1까지니까 이 양의 부분이 적분이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축을 잡아내버린 거야, 꼭지점의 좌표를. 그래서 fx식 자체를 어떻게 주고 시작해야 된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1, 즉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인 식으로 주어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말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시키는 것만 해보면 되는데, 이걸 적분을 해보면 되는 거지. 적분을 해보자고.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를 적분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ax의 제곱 마이너스 1 dx를 해보자라는 뜻이야. 그러면 3분의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은 이런 문제 나오면 0에서 1까지 하고 두 배도 무방하겠지. 왜? 짝수 차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1만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이 나와, 이 값이. 즉 3분의 2a 마이너스 2. 3분의 2a 마이너스 2. 유튜브 안에 내 목소리 들어가겠다. 자, 그 다음 이 친구에서 비교하면 끝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ax의 제곱 마이너스 1 dx도 적분은 뭐 똑같겠지, 구간이. 인정할 거야. 잠깐만. 그러면 3분의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3분의 a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얘만 이항해 보면 3분의 1a는 1이 되고 a가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fx 식이 이제 얼마인지 알게 돼 버렸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2를 대입해 보면 12 빼기 1이 되니까 정답은 이렇게 1번이 되면서 문제가 마무리돼.